안녕하세요. PX 렌저입니다. 프로젝트 제작기 진행 중인데요.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네요. 조금이라도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상으로 찍기로 했고요.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영상이 아니라 뭐 나머지 글로 남기던가 또 따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저는 박스 아트는 얘가 그 오렌지색인데 저는 조금 더 빨갛게 도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도색을 하려고 준비한 물감은 이 두 가지입니다. IPP 샤인 레드랑 IPP 레드 프레임 프리미엄이에요. 이 색이 이 도료가 약간 그 클리어 같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기가 있어서 이것만으로 작업하지 않고요. 두 개를 중첩을 할 거예요. 테스트를 몇 번 했는데 그냥 지금 이 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발색이 이게 지금 화면을 빛을 받고 화면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런 중첩된 느낌을 좋아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톤이 살짝 두 가지로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작업하고 있고요. 물론 단색으로도 작업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희석비 같은 거 분명히 물어보시고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희석비는 정답이 없다라고 보고요. 브랜드나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몇 대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개인들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본은 일본 분들은 신나를 1:4까지 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1:2를 넘지는 않습니다. 어떤 도료든지간에. 그리고 이 후작업으로 광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. 후작업으로 광을 내는 게 맞는데 컴파운드 질이든 사포 질이든 근데 애초에 그 평평하게 레벨이 잘 맞게 도료가 잘 올라가 있어야 그런 그 후작업에서도 그 일이 덜 하겠죠, 아무래도. 애초에, 도색 자체가 깔끔하게 균일하게 돼 있지 않으면, 나중에 그 후작업할 때 훨씬 더 손도 많이 가고, 작업하기도 까다롭겠죠. 당연한 말씀이지만. 그래서 최대한, 이건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이건 경험치? 많이 해보셔야지,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 뿌려볼게요. 전 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. 죄송하지만.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약하게 올려볼게요.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걸 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도 사실 오토프라 모델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타
뭐 밀리터리나 혹은 다른 그 모형들에 비해서 사실 약간 찬밥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.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토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서 이쪽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, 사실.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토보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. 이 정도면 됐네요. 네. 애초에 이렇게 작업이 돼줘야, 네, 다음 작업에서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작업을 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 색으로 완성을 할 거라면, 본색 작업은 여기서 더는,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본색 작업은 끝이에요. 한 번 정도로. 네, 너무 도색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하면 되려 망칠 수 있거든요. 프로포션이 좀 뭉뚝해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레탄이 간편하고 좋은 도료인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라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우레탄이 아무래도 라카에 비해서는 도막이 좀 두꺼운 편이라 아직까지는 라카를 사용하고 있어요. 물론 뭐 여기서 끝을 내도 되고 한 번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패널 라인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서패를 검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, 예, 미진한 부분이 보이긴 하거든요. 어차피 지금 한 번 더, 아까 말씀드렸던, 예, 여기 한 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색깔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건조가 되면은 다음 색깔 올릴 때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